최근 복원이 완료된 담양 소세원의 석축. 돌들이 반듯하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바른층 쌓기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소세원의 석축은 크기가 제각각인 돌을 흐트러지게 쌓는 허튼층 쌓기가 원형 방식입니다. 석축 방식이 원형과는 먼 방식으로 무단 변경되면서 소세원 고유의 조형미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원형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해명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렇게 해야 됨이 맞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 효율상 허물고 새로 만든 담장도 마찬가지. 모서리 부분을 석회를 사용해 마감했습니다. 흙으로 마감하는 전통 방식과 다릅니다. 문화재 전문가는 원형이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 돈도 없고 뭐 좀 더 졸속으로 할 경우에 그럴 수 있는 건데 물타나 다른 것은 그것은 뭐 예전에 하던 방식도 아니고 그것도 그것은 오래 가지도 못해요. 2, 3년도 못 갑니다. 그건. 담양구는 보수공사가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는 걸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몰리는 5월까지 공사를 어떻게든 마무리 지어 소세원을 다시 개방하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지금 이제 5월달에 한참 우리 이제 아시죠? 대나무축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히 이제 소세원을 빌리는데 담양의 역사적 명소인 소세원도 당연히 보고 가게끔 또 우리는 또 해줘야 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3대 정원이자 지역의 대표적 관광 명소인 소세원이 졸속 보수공사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KBC 이중후입니다.